지금부터 한성 컴퓨터 X53 제품의 SSD 장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 이것과 이것의 나사를 제거하신 후에 이것을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 1TB의 2.5인치짜리 하드디스크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래로 밀어서 제거하시면 됩니다. 제거하신 후 장착할 SSD를 연결하셔야 되는데, 저는 이상하게도 이게 삼성 830 프로는 노트북 구입할 때 같이 있었던 이 스펀지를 아래에 놓고 이렇게 장착해 주셔야 바이오스 상에서 정상적으로 인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SSD도 있겠지만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스펀지를 넣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